신축년이라는 건 충이에요. 부딪히는 거야. 그렇지만은 이번에는 이제 대운이 들었기 때문에 그 충도 치게 나갈 수 있고 그래서 다 이겨 나갈 수 있다. 안녕하세요. 지봉 장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이번에는 네. 2021년도 정말 네. 대운이 들어와서 네. 대박나는 띠 다 있을까 한번 여쭤볼 건데 네. 근데 그 전에 갑자기 이제 촬영하다가 궁금한 게 네. 생겼어요. 네. 원래 전에 이제 보면은 사주나 네. 뭐 유명인의 사주나 뭐 이런 무속적인 질문을 드렸을 때 네. 대운의 선생님들께서 부채를 피거나 방울을 흔드시잖아요. 네. 혹시 따로 안 드시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이제 저도 이제 들지요. 근데 네. 이제 그 이 방울은 이제 별을 따서 만든 이제 신의 소리. 네. 신의 소리고, 네. 그 다음에 이 부채는, 이게 뭐, 이거는 직접 이제 그린 거거든요. 네. 그런 건데, 부채는 네. 신명을 일으키는 바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점 보면서 이제 신의 소리와 바람을 뒤에서 부채를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이유 이렇게 드는 이유도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되게 중요시 여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방울이랑 부채. 그렇죠. 그래서 신내림 받을 때 가장 하이라이트가 방울과 부채를 찾는 거예요. 부채를 찾는 이유가 그게 가장 신명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근데 저는 다른 분들은 이게 방울 부채만 이제 대체적으로 방울 부채를 많이 찾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연금하게 내렸는지 보려고 시어머니하고 이모 할머니하고 오시어머니 다 해서 신의 얼굴을 찾는 그 명두를 제가 찾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세 가지를 찾는 거예요. 세 가지를. 그렇죠. 남들보다 더 힘들죠. 그렇죠. 하나 더 찾아야 되는데. 네. 근데 저는 신기하게 그거를 5분 만에 다 찾았다는 거예요. 그 한 10평 정도 되는 이 굿당에서 제가 뭐 과일도 있을 것이고 옷도 있을 것이고 막 모든 게 많은데 제가 손님 그 계시는 일하신 분들이 한 10분 되셨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5분 만에 제가 찾았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나중에 이 자료화면을 네. 영상을 업로드를 할 거니까 네. 궁금하신 분들은 그걸 통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제 자체는 사실 원숭이 띠 운세거든요. 이 선생님이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2021년도에 정말 독보적이다. 라는 띠가 원숭이 띠라고 하셨어요. 네.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원숭이 띠는 사실 그 이 신축년에는 사실 신축년이라는 건 충이에요. 부딪히는 거야. 그렇지만은 대운이 들었기 때문에 이 대운이 이 충을 쳐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비껴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운이 충을 이기는 거네. 그렇죠. 우리가 12갑자가 있잖아. 12띠가 있는데 그 뭐 쥐띠, 닭띠 뭐 막 이런 걸 뭐 무슨 띠 뭐 이런 것보다는 네. 저는 딱 한 가지만 원숭이 띠는 소와 부딪히는 사실 해예요. 네. 그렇지만은 대운이 들었기 때문에 육합이 들은 대운이 들었기 때문에 그걸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이제 그동안에 힘들었던 일이 있었지만 어떤 일에도 다 이제는 결실, 소화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해도 안 되고 뭐 해도 그냥 씨앗 뿌리고 거름 주고 계속 그거든. 수확이 안 돼. 이게 싹이 안 나. 싹이 안 나면 뭐가 돼? 수확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수확이 안 되면 뭐 결실이 없어. 그러니까 마음고생이 많단 말이야. 하지만 신축년에는 정말 그 대운이 들었기 때문에 10년 대운이 들었기 때문에 그걸 다 치고 갈 수 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잘 돼도 욕심부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잘 된다고 해서 이것저것 벌리고 그러면 또한 그것 또한 다 잃어버리는 형국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리고 이 금전거래 같은 거 하면 안 돼. 금전거래. 그렇지만은 이번에는 이제 대운이 들었기 때문에 그 충도 치게 나갈 수 있고 그래서 다 이겨 나갈 수 있다. 정말 그렇지. 내가 대운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궁금하다면 선생님 또는 근처에 점집을 가보는 거. 그렇죠. 물어보시면 되죠.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